개그맨 김경욱의 부캐 호스트 다나카 유키오에 대한 5가지 TMI. 다나카상의 인기를 끈 건 22년도부터이지만 사실 캐릭터 기획 자체는 5년 전부터 있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아직 캐릭터가 잡히기 전 다나카상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다나카상 캐릭터를 밀고 나간 건 2018년부터로 인기를 얻게 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22년에 뜨게 된 먹방 영상들인데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린 지도 4년이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각각 카베진과 오타이산으로 둘 다 소화자의 이름이다. 아버지는 현역 호스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는 80살이다. 이순신 장군을 무서워한다. 광화문에서 이순신 동상을 보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영화 한산을 보고 공포영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23년 1월에 내한 콘서트를 진행한다.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판매하는데 진짜로 판매 링크를 보면 정말 내한 공연 카테고리에 있다.